어떠세요? 재배할 품종 선택하셨나요? 저마다 가진 장점들이 조금씩 달라 고민이 되실 텐데요. 품종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재배 기술도 참깨 성공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엔 참깨 풍년 농사를 약속하는 재배 기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참깨를 재배할 밭인데요. 참깨는 생육기간이 90에서 120일 정도의 단기성 작물로 비닐 피복 재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주는데요. 먼저 잘 썩은 퇴비를 1000제곱미터에 1-2톤 정도 뿌리고 잘 갈아줍니다. 파종 전에는 전용 복합 비료 30kg을 뿌린 후 로터리 작업을 하면 고르게 시비가 됩니다. 이후 토양 살충제를 뿌린 다음 부둑을 만드는데요. 이때 트랙터나 관리기 부착용 참깨 비닐 피복 파종기를 사용하면 두둑을 만들고 비닐도 씌우면서 동시에 파종까지 끝낼 수 있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에 참깨를 파종할 경우에는 흑색 비닐을 씌워 풀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